저는 1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종부세는 전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렸듯이 얘가 이제 이게 흐름대로 가시면 됩니다. 얘가 과세 대상이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세 가지라겠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죠?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주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또 일정 금액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일정 금액. 그래서 여기는 별도는 얼마나 하겠어요? 공시가격 합해서 80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얘는 5억 원을 초과했을 때 그리고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 종부세를 낼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기준 금액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있죠? 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대상에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 했어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이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다. 그렇죠? 초과하는 자. 그래서 80억, 5억, 6억을 초과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오늘 하게 되는 건 이거죠?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주택은 이제 과표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금을 내, 종부세를 내겠죠? 10억이면? 자, 얼마에 대해서 낼까요? 자, 여기서 6억까지는 안 내니까 6억을 빼야 됐죠? 6억 빼고 나머지 4억. 그죠? 요기에 대해 내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걸 다 내는 건 아니랬죠? 여기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예, 공정시장가액 비례한 말이 나와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례한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 비율이 올해 개정된 거 아시죠? 개정이 돼서 원래 80% 했던 것이 이제 올해부터 5%씩 올라가서 85%, 내년에 90%, 95% 이렇게 해서 100%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85%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중요한 건 얘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공정, 그러니까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완다? 거기다 뭘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의 비례한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뭐예요? 전부 다 합해서 얘는 얼마를 빼주고 80억을 빼주고 그죠? 그럼 80억을 공제한 금액 이렇게 갈 테고 얘는 5억을 공제한 금액, 6억을 공제한 금액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공제한 금액에다가 셋다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죠?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하시라 했죠? 이렇게 정리하는 게 공부하기도 편합니다. 이때 근데 뭐가 있어요? 주택은 뭐가 있다?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뭐 한다? 추가로 3억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죠?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죠. 1주택 단독 명의자만 되는 겁니다. 단독 명의자만. 공동명의 안 된다 했죠? 공동명의자는 안 되고 단독 명의자만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게 뭐라겠어요? 내가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 6억 빼고 4억인데 얘는 여기다 추가로 얼마? 3억을 또 받아서 1억에 여기다가 80% 이렇게, 아니 85%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1주택 단독, 공동은 아니라 공동 안 되고 단독 명의자만 3억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주택에 관한 얘기를 잘 기억을 해. 그러니까 종부세는 집 하나인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면 집이 하나인 사람은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겠다. 그런 의미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198페이지 3번에 주택의 과세표준에서 1 다주택자의 경우라고 돼 있죠?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굵은 글씨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 그리고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다 그랬죠? 그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1주택자의 경우 해가지고, 뭐예요? 주택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주택자의 경우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 그러니까 3억을 공제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6억을 공제한다. 그래서 1주택 단독 명의자는 혜택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99페이지 보면 3번에 1주택자 주택수 계산이라고 돼 있죠? 자, 1번, 1세대 1주택이란 과세 기준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수유한 경우를 말한다. 그죠? 따라서 1주택일지라도 세대원이 공동 수유한 경우는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수유하고 있으면 걔는 1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집이 하나인데 공동명의.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여기서 1주택은 뭐만 말한다? 단독 명의자만 말합니다. 공동명의자는 그 자체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시면 되고. 2번, 건축법 시행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한 경우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얘는 다가구를 1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한 경우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구획 구분을 각각으로 본다. 그러니까 다가구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하시면 각각으로 본다는 거죠. 1세대 독립해서 따로따로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고, 원칙적으로는 뭘로 본다? 전체를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고. 여기 크게 중요한 얘기들 아닙니다. 그래서 3번, 4번 쭉 나오는데, 자, 그중에서 그 4번을 보시면, 다음 주는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랬죠. 자, 그 숫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문화재 주택하고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뭐한다?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니까 숫자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 문화재 주택과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합산에서도 제외되고 뭐한다고요? 숫자에서도 제외한다. 숫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얘가 이제 그할때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두 채를. 근데 하나는 집이 두 채인데 하나는 뭐요? 하나는 문화재 주택이고 하나는 일반 주택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주택수 계산할 때 내가 일반 주택 하나하고 문화재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는 몇 주택제로 보겠다는 거야. 그죠? 1주택제로 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만약 여러분이 서울에 뭐 그죠? 그죠? 만약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부산에 집이 하나 있는데 얘가 문화재 주택이에요. 문화재 주택. 그죠? 문화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문화재 주택은 뭐예요? 합산에서 빠지죠. 우리 합산 배제 주택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합산에서 빠지니까 합산 얘가 만약에 10억이고 얘도 10억이다. 그러면 얘는 합산에서 빠지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럼 10억 하고 빼기 6억 해서 4억.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공정시장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숫자에서도 제외한다는 거예요. 합산에서도 빠지고 숫자에서도 제외된다는 얘기는 몇 주택이라는 거예요. 얘를 1주택기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숫자에서 제외니까 얘가 1주택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3억을 추가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 얘가 문화재 주택이나 임대주택이, 문화재나 임대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죠. 미분양 주택 같은 게 있잖아요. 미분양 주택은 합산에서 제외되잖아요. 얘도요. 그럼 합산을 안 합니다. 하지만 얘가 숫자엔 들어가기 때문에 2주택자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케이스인데 서울에 10억이고 미분양 10억짜리가 부산에 있다. 그러면 얘는 종부세는 안 내요. 합산 안 하니까. 하지만 여기서 2주택자이기 때문에 숫자에 들어가니까 2주택이니까 뭐는 못 받아. 추가 3억 공제 안 되는 거죠. 근데 문화재 주택은 합산에서도 제외되고 숫자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얘가 1주택자가 돼버려서 추가 3억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 4번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문화주택하고 합산 배제 임대주택은 뭐 한다? 합산에서도 제외되고 숫자에서도 제외한다. 그 정도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크게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4번 하나만 잘 기억하시고 거기 뭐 1, 2, 3번 나와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이게 이제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 종부세. 자, 그럼 우리가 취득세 과표는 어떻게 한대요? 취득세 과표는 원칙이 신고가 예외가 시가표준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그래서 신고가의 원칙인데 얘는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중큰 금액으로 간다 그랬고, 얘는요,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되면 얘는 항상 이 금액 그대로 간다. 그죠? 그래서 이 6개 해당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시가표준액과 비교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을 과표하는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보증금 있으면 계약보증금 포함한다까지 가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취득가에 추가로 포함되는 거 되지 않는 항목 해가지고 여기다 건설자금이자 그리고 연체료할부이자가 있는데 연체료할부이자는 누구만 된다? 법인만 되고 그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이제 연체할부자가 있고 중개보수도 있습니다. 중개보수 같은 올해 추가된 건데 이 중개보수도 중개수수료 있죠. 이거 된 것도 법인의 경우는 취득 가격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도 이번에 개정돼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정리를 또 따로 해드리겠지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개보수도
들어간다. 근데 법인만 포함된다. 그러니까 연체료 할부이자 중개보수는 법인의 경우만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일시불로 지급해서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된 금액, 그죠? 할인된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한다, 그죠? 그러면 건축물, 건축, 개소 등은 증가한 가액으로 가고, 지목변경은 증가한 가액인데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장부나 판결문을 입증, 그러면 그때는 소요된 비용이다, 그죠?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등록세는 뭐 과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이 원칙이죠? 보유세니까. 근데 여기다 뭐가 있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는 토건주만 해당된다.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 그래서 이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나와야 된다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다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그죠? 종부세는 하시고, 양도세는 순서 기억하셔야 되죠?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 빼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기본공제하면 과세표준액. 순서 꼭 숙지하시고요.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질 플러스 양도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얘도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얘는 세율은 따로 외울 건 없습니다. 그냥 누진세로 되어 있다, 초과 누진세로 되어 있다. 물론 요번에 개정된 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이 세율을 구체적으로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지금 굳이 외우려고 할거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요약해가지고 개정사항만 따로 정의해 드릴 거거든요. 프린트 나눠 올려 드릴 거예요, 막판에. 그러면 그거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숫자 미리 올라오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죠? 이건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누진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종부세 말고 세율 파트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어디라겠어요? 그게 어디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작년 시험에 출제가 안 됐고 계속 나오다 안 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해는 그 취득세 세율에 이거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과 또 뭐가 있다? 특례세율로 돼 있는데, 표준세는 과거에 취득세가 통폐합된 거고, 얘는 뭐가 가능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세율은 매매는 1000분의 40, 농지 매매 1000분의 30,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 농지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비영리사업자 1000분의 28, 원시 취득 1000분의 28, 각종 분할 1000분의 23. 면적 증가, 그러면 원시 취득으로 보고, 그죠? 그리고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면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 기억해 주시고요. 중과세는 종류만 외우시면 돼요. 사치성 재산 별골 노선줄은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다. 과밀 두 개가 나오면 100분의 200을 합한다. 그것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도시 나오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간다, 그죠? 그리고 특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또 하나는 중과 기준세율. 그래가지고 중과 기준세율 대표주자가 간주취득이라는 걸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율은 뭐그 부분 취득세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세율 파트는, 취득세는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주시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 건축물 위주로 그랬죠? 일반 건축물이 0.25인데 시 지역 이상의 주거지역의 공장이면 걔는 2배에서 0.5%, 그죠? 과밀공장 신증설의 경우는 5배 5년간, 그죠? 오골계는 비슷하다. 고급 오락장과 건축물은 뭐야? 고급 오골계 골프장용 건축물은 얼마? 4%, 그죠? 고율로 간다, 그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죠? 주택은 누진으로 돼 있고 0.1에서 0.4%. 고급 주택 재산세 중과세 없다는 거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별장은 4%인데 재산세하고 과세 방법이 같다. 양도세는 조정 대상 지역 잘 기억하시면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뭐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기본세를 플러스 10%, 3주택 이상은 20% 플러스하고, 분양권은 50%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거 위주로 잘 보시고, 그다음에 주택은 입주권하고는 1년 미만, 40, 1년 이상, 초과 누진.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율은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 세율 나와 있는데 굳이 뭐 그걸 다 보실 필요는 없다 했죠?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200페이지 가면 양가로 2번에 주택분 재산세액의 공제라고 돼 있죠? 보시면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가 만약에 여러분 10억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주택을, 그러면 얘가
일단 재산세를 먼저 낼거 아니에요. 전체 금액에서. 그죠? 재산세 먼저 내고, 그 다음에 6억을 기준으로 6억 초과되는 이 구간은 또뭐 두네요? 종합부동산세로 내게 되잖아요. 그럼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중복되는 부분의 세금은 공제해주겠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종부세도 내고 재산세들의 이 중복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고 이거를 빼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뭔다? 아, 이중공제가 안 돼.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가로 안에 뭐? 지방세법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재산세를 냈는데 이때 얘가 감면을 받았어요. 가감조정해가지고 세율이 낮아졌어요. 원래 만약에 예를 들면 2%인데 얘가 1%만 적용했다는 거죠. 세율이 뭐가 돼서? 감소돼가지고. 그러면 원래 세율이 2%지만 실제로는 감소돼서 1%만 세금을 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적용된 세율이 적용가. 이1% 적용해서 나온 금액 있죠? 요거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야. 빼겠다는 거지. 이걸 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면을 적용받았으면 감면을 해가지고 나온 세금 있죠? 그거를 깎아주겠다는 거죠? 감면 전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왜? 낸 돈이 감면 받은 세율 적용해 세금을 냈으니까 그걸 빼주겠다는 거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되는 거 빼주는데, 만약에 원래는 여러분이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서 얼마를 냈어? 150을 냈어, 재산세를. 그러면 원래 나온 세금이 200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얼마 냈어? 적용받아서 얼마만 냈어? 150만 원만 냈잖아요. 그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경우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거, 이거 있죠? 이걸 빼주는 거지. 세부담 상한 적용 전 금액을 빼주는 건 아니다. 말로만 되잖아. 왜? 이거 나왔는데 내기는 150 내고 공제는 200 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최근 시험에 한번 언급이 돼가지고 그 교재에 있는 겁니다. 잘고. 그 다음에 5번에 1주택 세액공제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요게 뭐예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액공제. 자, 이제 세액공제는 누구만 해주냐면 얘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맞습니다. 단독명의자. 1주택 단독명의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에 따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60세부터 시작해서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올해 개정된 게 이거죠? 올해. 그죠? 추가된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개정사항. 그죠? 이건 어떻게 됐어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요두 개밖에 없었죠?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40이었는데, 올해는 개정돼서 어떻게 돼서? 15년 이상 하나 구간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마다 이두 개가 뭐가 되면? 중복되면 뭐할수 있다?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중복공제가, 그러면 얘가 최대, 여기 30%고 얘는 50% 받을 수 있죠? 그럼 얘가 최대에서 80%를 받는 게 아니라, 뭔다? 이 공제율 합계에서 얼마? 100분의 70. 70% 범위 안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70%가 최대치였거든요. 개정된 데도. 근데 이게 늘어나긴 했지만 이 80%를 해주는 게 아니라 두개 합해서 얼마까지만? 70%만 해주겠다는 거지. 그 만약에 여러분이 70세 이상에 30% 받고 15년 이상 부여했어요. 그럼 원래는 80%잖아요. 근데 80까지는 안 해주고 최대치가 얼마? 70% 범위 안에서만 해주겠다. 그죠? 그런 얘기죠. 요거 올해 개정된 거고 여기도 개정사항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에 거기 1주택 세액공제 해가지고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 무자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1주택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1 또는 2의 규정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제한 아닙니다. 그리고 80% 그러면 안 돼요. 최대가 얼마라고요? 70% 범위에서 뭐할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 해서 거기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거기 추가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접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이 나옵니다. 세부담 상한. 자, 세부담 상한이라는 건 뭐예요? 재산세 할 때도 배웠었죠, 우리요? 세부담 상한? 말 그대로죠? 세부담 상한.
그러니까 종부세일 때 전년도 임금액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안 되니까 법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내라 정한 걸 세부담 상한 그럽니다. 자, 이런 기본이 100분의 150입니다. 100분의 150. 요게 이제 원칙이란 얘기죠.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어디? 조정대상지역. 그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얼마? 100분의 200이다.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은 100분의 150이 아니라 100분의 200이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지역에 관계없이 어떻게? 3주택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100분의 300이다. 이것도 우리 계정상이죠? 계정상. 그죠? 계정상. 그래서 이게 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원래 얘가 100분의 150이었거든요. 전부 다 100분의 150이었다가 올해 개정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나 주택은 그냥 기본이 100분의 150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2주택은 200%고 3주택 이상은 300%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가 200이에요. 근데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에 2주택자는 뭘로 가? 100분의 150으로 가는 거죠. 여기만 2주택자가 200%고 그 다음에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무조건 얼마? 100분의 300으로 간다. 이거는 우리도 개정상이니까 이번에 종부세가 개정상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개정상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1페이지 6번에 주택의 세부담상을 해가지고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 상당이니까 주택분 종부세 상당 합계액으로서 당 해당 납세 의무자에게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으로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 그랬죠? 자, 100분의 150.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단,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는 100분의 200. 거기 2주택 및 일반 지역 3주택 이상의 100분의 30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및 그러면 안 되고 밑을 지워버려야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100분의 200 그리고 일반 지역의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3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 그 수정하셔야 되죠. 그 정보표 보시고 자료실에 가면 그 교재에 정보표 있죠. 그거 보시고 수정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원래 100분의 150인데 기본이 뭐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200%, 나머지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300%.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라. 개정상이니까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부터 나오는 그 토지 얘기는 지금 우리 한꺼번에 몰아선 내용 그냥 정리해 놓은 거라 했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했죠. 그래서 거기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거기 203페이지 보면 뭐 종합은 종합별도 나와 있고 납세 의무자는 뭐겠어요? 85, 5억을 초과하는 자라고 나와 있고, 그죠? 과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5억,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다는 거죠. 내용 다 똑같습니다. 굳이 볼 거 없죠? 뭐, 과표도 똑같고, 세율도 마찬가지고, 그죠? 205페이지, 세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액 공제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주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 종부세도 내고, 왜 6억 초과되는 부분은 종부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기 때문에 이걸 중복된 걸 공제해준다 했잖아요. 그럼 얘들도 80억하고 초과되고 5억 초과는 이 구간은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종부세 계산하고 나서 이 중복되는 부분의 재산세는 공제를 해주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의미상 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금액 기준만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은 토지는 그냥 무조건 100분의 150이죠. 100분의 150 기본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일단 뭐 비과세 등은 종부세는 비과세가 따로 저기 없습니다. 얘는 재산세 따라가는 거예요. 비과세는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 규정을 따라간다. 재산세가 비과세 받으면 종부세는 당연히 안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보통 나옵니다. 준용한다. 그죠? 그다음에 207페이지 과세 기준일은 뭐 이제 종부세 재산세 따라가니까 6월 1일이고 납세지는 뭐 기본이 어디예요?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랬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뭐 법인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개인 위주로 잘 보시면 돼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절에 종부세 징수 방법을 보겠습니다. 징수 방법. 4월달에 아마 모의고사를 보실 건데, 그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는 일단 다 보셔야 되고요. 일단 가능하면 시간에 맞춰 다 보시고, 그리고 기대치를 가지면 안 됩니다. 혹시나 모의고사 보시고, 아, 나 이번에 점수가 몇점 정도 맞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시면, 아, 무조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실망을 하게 되니까, 이번 시험에는 기대를, 점수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한 대의를 가지고 그냥, 그죠? 한번 경험 쌓는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지, 아, 난몇 점, 아무리 그래도 몇점 정도 맞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안 나오면 이제 실망해가지고 막, 그죠? 모의고사 한번 보고 학원에서 보면, 첫 모의고사 보고 학원 막 그만둔다는 사람도 있고, 막 1차만 한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3월 달에 벌써부터. 그 잘못된 거지, 그죠? 괜히 무리할 거 없어요. 그냥, 아, 경험 삼아 본다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실력은 어차피 자기가 자꾸 하면 늘어나게 돼 있어. 그죠? 근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열심히 시간 맞춰서 가능한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대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모의고사 볼 때마다 공법을 60점 맞는데 난 이제 됐대. 그랬더니 집에 가서 배 깔고 누워가지고 2시간씩 푸는 거야. 공법을. 그리고 60점 맞았대.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시험 보러 가서 배 깔고 누워 2시간 봅니까? 50분에 봐야지.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식으로 시간 재서 딱딱 맞춰 보셔야 됩니다. 자, 209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징수방법 원칙 나 있죠. 자, 얘는 원칙이 뭐냐면 정부 부가가세 그래요. 정부 부가가세.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납기는 언제냐면 납기는 얘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했죠. 자, 이건 말씀드렸듯이 요 날짜 잘 틀립니다. 생각보다 16일부터 31일 아니고 1일부터 15일. 얘는 연말이라 바빠서 연말이라 뒤로는 안 간다겠죠. 16일, 31일 그래 보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얘는 12월 달이기 때문에 1일부터 15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때까지 안 내면 얘가 뭐가 나온다?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랬죠. 가산금. 요게 원칙이래요. 근데 예외가 있다는 얘기네요. 자, 예외는 뭐라 하겠어요? 예외는 얘는 예외적으로 뭐할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날짜는 똑같습니다.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라겠죠. 날짜는 똑같다. 근데 얘는 선택사항이라겠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다. 의무 규정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얘가 기한 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때 얘는 가산세가 부과되느냐? 가산세? 자, 가산세 종류가 두 개가 있다 했죠?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두개 중에 뭐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가 안 되지만 과소신고는 부과될 수 있다. 무신고란 말은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나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부과가 안 된다겠죠? 그런데 과소신고는 뭐예요? 신고 납부를 선택을 내가 한 거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했는데 적게 신고한 건 뭐가 나올 수 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작년 시험 문제 이거가 이해해가지고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부과가 안 되지만 얘는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내가 신고 납부를 선택을 하면 이미 과세권자가 나한테 고지한, 그저 부과한 세금도 있고 내가 신고하는 금액도 있고 두 개가 있다. 그럼 하나만 인정한다 했죠? 무엇을 인정한다? 그쵸. 내가 신고하면 그 신고한 금액을 일단 인정해준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다 했어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그죠?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얘 보시면 이게 뭔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면 대충 알고 가면 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맞으라고 낸 거거든요? 근데 못 맞춘단 말이에요. 정확히 개념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취득세가 1억, 매매를 사면 1억에 매매를 사면 취득세가 4%니까 400만 원 나오고요. 그죠? 그다음에 농특세가 20만 원 나오고 지방교육세가 40이 나와요. 그럼 토탈 얼마예요? 460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취득세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취득세. 취득세 얼마예요? 400이거든요. 근데 이걸 460이라고 그래요. 얘가 취득세, 얘가 취득세고 이건 농특세고 이건 지방교육세죠. 취득세는 그러면 얘고요. 취득세 및 부가세 합계 그러면 460이고.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 시험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옛날 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 있어요. 문제에서. 등록세는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등록세는 이렇게 물어봤어. 문제에서. 계산 문제인데. 근데 이때 당시 신고가액이 1억이고 잃어버리지 않아요. 시가표준액 8천이었어요. 8천만 원. 근데 얘가 신축을 했어요. 신축. 그러면 보존등이니까 이때 당시 등록세가 옛날에 따로따로 낼 때니까 0.8%를 냈었거든요. 그럼 세금이 얼마예요? 1억에 과표가 1억에 0.8%니까 80만 원이 정답이죠.
그러면 1번 40만 원, 2번 44만 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3번 80만 원, 4번 88만 원, 5번 100만 원. 이게 나왔는데 답이 3번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80만 원 써놓고 이때 당시 얘가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있었어요. 이게 50% 경감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80을 써놓고 뭐라 그래요? 쓰려다가 어우 깼다고 하면 큰일 뻔했네. 이게 경감 규정 있지? 그러니까 50% 경감해서 40만 원. 신축은 경감 안 해요. 유상만기요. 근데 이걸 써놓고 기껏 풀어 길을 간 거죠. 얘는요 부가세를 붙인 거야. 등록세라는 것은 부가세는 아니잖아요. 그럼 80만 원이 정답인데 자기는 부가세를 붙이려고 생각한 거. 그러니까 부가세가 20%니까 16만 원이에요. 80에. 그럼 96만 원이죠. 합해서. 근데 96이 없어요. 여기에 96만 원이. 없잖아요. 여기 100만 원이니까. 그죠? 96만 원 없는데도 없으면 아, 잘못됐구나 그래야 되는데 자기를 설득, 야,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봐.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10% 혹시 아니야? 10%? 그랬더니 아,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10%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10%니까 88만 원이요. 이렇게 쓴 거야. 2번은요. 88 해놓고 아, 주택이니까 유상거래 50% 경감 44만 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풀었다는 거야. 얘는요. 얘를 1억에 매매인데 0.8%인데 2% 해가지고 얘가 200이래, 200. 그리고 50% 경감했더니 100만 원이래. 좋다. 이렇게 푸는 거죠. 참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잘푼 사람 누구세요? 누구죠? 이 사람이에요. 8천만 원. 시작과 동시에 틀렸죠. 왜? 1억이 과표잖아. 근데 8천이래. 그리고 여기다 또2% 곱해서. 얘도 틀렸죠. 160만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서 50% 경, 얼마? 80. 정답 3번. 얘가 제일 잘하고 얘가 그죠? 맞췄잖아. 계산해가지고 찍은 거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리고 답만 맞았지. 이 사람이 제일 잘한 거죠. 답만 맞추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너무너무 문제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틀릴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1년 내내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들인데 얘가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이거를 틀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처럼 떨어지고 그럼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209페이지. 원칙 부가징수 1번에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하고 그리고 고지서가 나가니까 고지는 당연히 낱개계시 5일 전까지 발부하시면 되고 예외에 신고납부가 나옵니다. 1번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하고자 하면 날짜는 똑같습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이 경우가 뭐예요?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부가주의 결정은 부가주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되고 보충학습에 보시면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거기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납세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 기한 내 과소신고하는 경우는 과소신고분의 얼마? 과소신고세액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과소신고는 낸다. 근데 얘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분할납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부가징수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그죠? 취득세는 납부 방법이 뭐예요? 신고납부입니다. 그래서 얘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이거 안 하시면 가산세 나오고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 무조건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세는 공통상이라 했죠. 가산세 내용 똑같고 부과되면 보통 징수, 가산세 아닌 건다 신고납부. 일반 과세했다가 중과세 되거나 비과세했다 과세가 되면 전부 다 60일 안에 뭐해라?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겠죠? 상속은 무조건 날짜 나오면 6개월 9개월, 6개월 9개월 무조건 상속은 그죠? 6개월 9개월. 그리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나오면 등기등록 관세 등록 신청서는 접수한 날, 즉 등기등록 하기 전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 했죠?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산세 되면 보통 징수라는 걸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중가산세도 있습니다. 중가산세 미등기 전매 80% 얘도 보통 징수.
중과산세는 취득세만 있는 규정이다. 기억하시고. 등록세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신고납부하고 안 하면 가산세, 보통징수, 나머지 신고납부. 이때 등록세 주의할 게 뭐라 했어요? 중요한 특징 하나 있다 있죠?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게 등록세에만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니까 고지서가 나와요. 고지서는 5일 전에 발부하면 되고, 그죠? 7월 달에 건축물 선박 항공이 7월 16일부터 30일 토지 9월 달에 내고, 주택은 2분의 1씩 나눠낸다. 내 주택은 20만 원이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세는 절대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고, 오로지 뭐만? 가산금만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있다 했죠? 예정신고 토건부기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죠? 주식은 반기 말부터 2개월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구역지정 해제되면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보증여 시 그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는 2개월 아니고 3개월이다. 그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는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는 하셔야 되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주시면 된다. 그런 내용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정리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분납이 나옵니다. 자, 분납은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얘는 금액이 얼마? 25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 초과하면 기간은 기한 지나고 얼마?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 이거는 개정사항이니까 무조건 기억이 됩니다. 250만원 초과에 6개월 이내. 우리 개정사항이에요. 우리 개정사항.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종부세가,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올해 세제 개편안이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보유세와 관련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개정이 되게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왜? 지금 분납도 개정돼 있죠. 세부담 상한 내용도 숫자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액공제 얘기도 또 개정이 됐죠. 그러니까 뭐 세율도 좀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정된 부분들을 나중에 정리를 잘 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문제는 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걔네들이 언급이 된다 치면 그것만 숙지를 잘 하시면 잘하면 문제 하나 그냥 줍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정사항 항상 중요하다는 꼭 명심하시고, 이분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250만원 초과에 얘는 몇 개월? 6개월 이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210페이지에 분납 요건에 250 초과하면 기한 지나고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분납 한도 나오죠? 500만원 이하면 250 초과 금액, 500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분납에 대한 기본 사항은 다 똑같습니다. 얘뿐 아니라 뭣도, 얘 말고도 어디 있어요? 뭐가 똑같이 나오는 게 분납이 얘 말고 또 뭣도 돼요? 재산세도 분납되고 또 뭣도 돼요? 양도세도 분납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분납 기준 금액이 얼마야? 그렇죠. 500만원 초과죠. 500만원 초과. 양도세는요? 양도세 분납 기준은 1000만원 초과죠. 1000만 원. 이게 좀 다르죠. 종부세는 250만원 초과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기간은 얘는 얼마? 기한 지나고 2개월. 얘도 기한 지나고 2개월 이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몰라도 이 금액하고 기간 정도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싹 다.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다 뭐까지 같이 가야 돼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나기까지 가야 돼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그 내용까지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분납 금액이 얼마니? 거기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냥 이것만 띠리랑 외우면 또 안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얘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250 초과니까 얘가 지금 500만 원이면 250 초과금을 분납할 수 있다 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납부 기한 지나고 몇 개월? 6개월. 6개월. 그러니까 돈을 이때 내고 이때 나눠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4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는 거예요? 4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교재에 뭐라고 돼 있어요? 500 이하면 250 초과금이라고 돼 있죠. 그 250 초과금액이 얼마야? 15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400이 나왔을 때 요 6개월, 요 기간 동안에 낼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한 최대 금액이 얼마라는 거? 250 초과금액인 150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럼 무조건 250은 기한에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얘 300 내고 100만원 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된다겠죠? 근데 뭐는 안 돼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여기 200 내고, 여기다 200 낸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왜? 400일 때 내가
때 나눠낼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금액은 250 초과 금액이 얼마? 150만 원까지만 된다는 얘기를 했죠. 이 개념은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해를 잘 하셔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시험 경향은 내가 얼마일 때 얼마까지 분납이 가능한 이런 걸 물어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숙지를 잘 하셔야지 이 금액만 딸랑이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종부세는 개정상이기 때문에 이게 더 우선적으로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저건 충분히 언급될 여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1조 5번에 부가세 있죠? 자, 부가세는 뭐가 나온다? 농어촌특별세 20%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농특세 20%. 자, 취득세는 부가세가 뭐가 나오나요? 취득세는 두 개죠? 농특세 10%하고 뭐? 지방교육세 20%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등록세는 뭐? 지방교육세 20%. 그죠? 그 다음에 재산세도 뭐가 나온다? 얘도 지방교육세 20%. 그죠? 그 다음에 종부세는 농특세 20%. 양도세는? 양도세, 농특세 20%. 근데 얘는 뭘 주지 말아야 했어요? 얘는 감면, 그죠? 얘는 감면 받았을 때 감면세액의 농특세 20%입니다. 양도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가 없다는 건잘 기억하셔야 되죠? 뭘로 간다고요? 감면 받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뭐가 있어요? 감면 받으면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야 된다? 부가세는 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가세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저희 내용 정리하시고. 아, 부가세도 기본적으로 총론에서 충분히 물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딱 다섯 개니까 우지선다형으로 문제 되기 되게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숙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뭐 거기 과세자료 제공 어쩌고 협조 의무 이런 것들은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개정상에 제일 많이 개정된 부분이 보유세인 종부세 부분이 많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개정됐다고 숙지한 부분들 있죠. 그 종부세 만약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걔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했죠? 나오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주셔라.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종부세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218페이지 소득세 총론 있죠? 소득세 여기부터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